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1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역학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과 옛 선지자들 간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지만 선지자들에게는 때때로 임하기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 6장 34절. 또한 14장에서는 삼손이 딤나로 가다가 어린 사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이며 구약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십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분은 당신 안에 최대치로 완전하게 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울은 다음 장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고 덧붙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0절.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예수님처럼 길을 걸어다닐 때 신성의 충만함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으로 당신 안에서 거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며 그분의 충만함으로 특별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 안에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었고 그것이 다시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우리의 몸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의 영이 죽었고 나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뼈의 한 부분이며 그분의 살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평범하거나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독특하고 특별하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운반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보여주며 운반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깨를 활짝 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운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성한 능력의 그릇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성한 능력의 그릇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